안녕하세요. 완화의사 염창한입니다. 의사는 불치의 환자에게 단지 치료 포기를 선언한 것만으로 그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환자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죽음과 관련된 수많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조언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로서 결코 멀리할 수 없는 환자의 죽음, 이 앞에서 의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예전에 재밌게 봤던 미국 드라마 그레이 아노타미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간을 이식받아야 살 수 있는 어린 환자와 5일 후면 사형 집행을 받게 될 사형수에 관련된 에피소드였는데요. 사형수는 이 어린 환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간을 이식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형수가 뇌출혈로 인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형수가 뇌수술을 받으면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린 환자는 간 이식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어린 환자는 장기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고 그런 장기를 줄 수 있는 사형수 본인 역시 간절히 이식해 주기를 원하는 상태에서 의사는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와 서로 간에 이미 함의된 요구에 따라 사형수의 뇌출혈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그가 뇌사 상태에 빠지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요? 여러분이 의사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그레이 아나토미의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아, 내가 저 상황에 당당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옳은 것일까? 정말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사형수의 수술을 하지 말라달라고 요청하는 닥터 베일리에게 수술 집도인 닥터 셰퍼드는 자신이 의사인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인지 되묻습니다. 이 질문에 수술 집행 중단 요청을 했던 닥터 베일리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닥터 베일리가 얘기한 선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 드라마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에피소드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비슷한 상황에 마주치게 되는 의사들의 고민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완화 의사라면 더욱더 그럴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제가 전공의로 있을 때 75세 환자가 복통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대장암으로 나왔고 바로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만 하면 완치가 가능한 시기였고요. 그런데 환자는 한사코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몸에 칼을 대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설득했지만 환자는 결국 수술을 거부하고 퇴원을 하셨고 그리고 3개월 후에 그때는 장이 완전히 막혀서 다시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라 완치는 불가능했고 그저 막힌 장만 뚫어주는 수술만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장이 막혀 수술은 받았지만 그 후 몇 개월만 더 연명하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늙은이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다음에 저 같은 환자가 오면 꼭 수술 받도록 몇 번이고 설득해 주세요. 맞는 말입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설득을 했다면 그 환자분은 돌아가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항상 아쉬움을 남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현대의학 치료를 포기하고 마지막 순간이 돼서야 후회하시는 환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심정으로 그 할아버지의 말을 되새기며 환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부 환자분들은 설득을 통해 수술을 받고 항암제 치료를 받아 완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암 환자는 암 진단과 더불어 7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이 바로 암 진단인데요. 암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그 다음 치료가 진행될 수 있겠죠. 일부 환자분들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은 대학병원에서 유방의 혹이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조직검사보다는 관찰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미심쩍어 저희 병원으로 와서 이러이러한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면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검사 결과 암으로 판정이 나와 빠르게 수술을 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의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걱정이 된다면 반드시 다른 병원의 의사에게 다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자신의 근심 걱정도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반대로 암 진단이 나왔는데 잘못 진단된 거야 하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암 치료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는 암 치료의 선택입니다. 일단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를 할지 선택해야 하죠. 만약 초기암이면 수술을 받으면 되지만 3기나 4기일 경우에는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지 또는 항암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한 병원에서 결정이 안 되면 다른 병원을 다녀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예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세 곳의 병원에선 항암제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하자고 했고 한 군데 병원에서는 먼저 수술을 하고 항암제 치료를 하자고 서로 다른 치료 방향을 제시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수술을 먼저 하자고 한 병원의 의사에게 신뢰가 더 가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술이 잘 되고 항암제 치료 결과도 좋았습니다. 만약 그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항암제 치료를 먼저 받았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세 번째 선택은 수술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유명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기를 위해 서울 소재의 대학병원으로 오십니다. 물론 경험 많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면 더 좋을지 모르지만 수술할 환자가 너무 많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면 오히려 다른 병원 의사에게 빨리 수술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암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암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 수술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꼭 비포 병원이 아니어도 대부분의 대학병원 외과 교수들은 수술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전문가들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도 비포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췌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번째 선택은 항암제입니다. 항암제는 어느 병원이나 똑같은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환자 본인에게 친절한 의사를 선택해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나중에 기부한 항암제를 전부 사용하고 임상약을 사용하게 될 때는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약회사들의 임상연구가 대부분 대형병원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방사선 치료에 대한 선택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기계가 같으면 어느 병원이나 치료 결과는 똑같습니다.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집이 부산인데 방사선 치료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성자 치료와 같은 특수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는 그 기계가 있는 국립암센터나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보완대체의학 치료입니다. 과거에는 항암제나 수술을 포기하고 대체의학 치료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현대의학이 워낙 많이 발전했고 새로운 신약이 계속해서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체의학 치료로 낫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체의학 치료가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보완대체의학은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감소시켜주면서 암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검진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이것 먹으면 좋다든지 누가 식이요법으로 나왔다든지 이상한 말이나 이상한 치료에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비타민 주사나 글루타치온 주사, 제닥신이나 TMO 같은 경우는 항암제나 방사선 부작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위암 4기에 복막내 전이가 있어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가 계셨는데요. 해서 항암제 치료를 먼저 받고 고주파 5년 치료를 병행하셨습니다. 12개월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 복막내 암이 없어져서 그때 비로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분은 항암제도 받지 않고 경과 관찰만 하고 계세요. 물론 항암제 효과가 주겠지만 온열 치료를 병행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보인 것입니다. 즉, 기본 암치료와 더불어 보완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치료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암치료를 하다 보면 치료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치료에 성공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면 그동안 삶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의미를 둘 수 있고요. 반대로 치료에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삶 그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의미 있는 삶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 한 분은 난소암 치료가 잘 끝나신 뒤 사진 기술을 배워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으로 세상을 그려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가끔씩 그분 페이스북을 보면 힘들었던 지난날의 그분의 투병 생활이 기억나곤 합니다. 반대로 치료에 실패한 환자분 중 60대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결혼 후 남편의 병수발을 하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본인에게 암이 발생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아보고 임종을 앞두게 되셨는데 마지막 6개월 동안 자제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며 편안하게 삶의 마지막에 대해 받아들이셨고 돌아가신 후에는 자신의 눈을 기증하면서 다른 환자에게 제2의 삶을 선물하고는 떠나셨습니다. 인생은 무엇이 정답인지 모릅니다. 다만 돌이켜봤을 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삶이 정말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암이 진단되는 순간부터 환자는 7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의 결정이 앞으로 펼쳐질 암치료의 여정과 또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암 진단 시점에 계신 환자와 보호자분들께는 앞으로의 긴 암치료 여정에 선택해야 할 것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고 싶고요. 이미 암치료 과정 중에 계신 분들께는 치료 과정에 있어 수정해야 할 것은 없는지 다시 고려해 봐야 할 것은 없는지 체크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 자신에게는 지나간 환자분들과 제 진료 여정을 돌이켜보며 여전히 최선을 다해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암 환자가 겪게 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서 나는 충분한 길잡이, 동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완화학 의사 염창한이었습니다. 암 포기하지 마세요.